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한 강사입니다. 선생님이 개념완성 다음으로 정말 제가 최애하는 강좌이기도 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너무 회자되고 있는 킬러7 강좌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킬러7 강좌는요, 선생님 생각했을 때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좌랍니다. 이 강좌가 시작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전에 개념완성 공부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적절한 난이도의 기출문제는 어느 정도 풀리는데 너무나도 어려운 고난이도 그 당시를 주름잡던 핫했던 문제인 경우라면 잘 안 풀려지고 그리고 또 푸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이 문제를 푸는 따로 무언가의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이와 같은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7가지 주제 있죠? 7가지 주제는 자 선생님이 뒤로 이어서 천천히 보여주겠지만 이 7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 번에 그 주제별로 한번 파고들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시간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킬러7 강좌가 탄생하게 되었답니다. 자 선생님의 이런 너무나도 최애하는 이 강좌 이 킬러7의 강좌에 대해서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의 킬러7 강좌는요 두 권의 책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까만색으로 보이고 있는 이 책은요 킬러7의 본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업 시간에 함께하는 책이자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바로 옆에 있는 관리력 책은요. 워크북의 형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까만색 책으로 많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할 때마다 바로 유사한 유형의 문제를 좀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 걸 관리력에서 보면서 조금 조금씩 달라져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의 힘으로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다 풀어주는 문제는 킬러7의 까만색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선생님도 이 진도를 쭉쭉쭉 나가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력이라고 하는 이 워크북의 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는 따로 풀어주지 않는답니다. 알았죠? 자, 이 안에 들어있는 7가지 주제 드디어 선생님이 발표해 보도록 할까요? 자, 테마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흥분의 전도와 전달, 근육 계산, 그리고 항상성 조절과 방어. 항상성 부분은 신경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호르몬 문제도 있어요. 호르몬 문제가 최근에 들어서는 예전에 비해서 세 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서 여러분 테마 3번을 보면 신경계 문제 한 문제 그리고 자 호르몬 문제 세 문제 그리고 방어 문제까지 두 문제 생각보다 전체적으로 문항수가 많이 배치되어 있는 테마라서 선생님이 다뤄주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자료를 해석하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표를 해석하는 남다른 요즘 스타일의 문제를 적용하고 공부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요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드디어 테마 4번부터는요 유전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약점이에요 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전 유전이 진짜 무서워요. 생명과학 하면 유전이 가장 킬러죠. 이렇게 답하는 학생들이 제일 많죠. 그래서 테마 4번부터 5번, 6번, 7번까지 쪼개어서 유전이 진행되게 돼요. 자, 첫 번째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사람의 유전병이에요. 선생님 왜 바로 갑자기 사람의 유전병인가요? 하면 제가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을 하면서 DNA 표를 보는 방법에 대한 유형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또 그래프를 보는 법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하고 DNA 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것 이것도 다양하게 유형을 같이 분석도 하고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의 유전병이라고 불려지는 돌연변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테마 4번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게 됐던 그 실력을 그대로 같이 옮겨서 이와 같은 사람의 유전병으로 옮겨가서 이것까지도 제대로 풀게끔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감각을 이제 가진 김에 한꺼번에 세포 주기부터 사람의 유전병까지 한꺼번에 몰아치는 거죠. 사람의 유전병 문제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사람의 유전병 돌연변이 파트는요. 첫 번째는 세포 주기나 세포 분열의 모습이 들어가 있는 DNA 또는 OX가 들어간 이런 형태의 돌연변이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또 하나의 돌연변이 유전병 문제는 요즘 들어서 가계도 형식을 빌려서 나오는 문제들 유형도 있답니다.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사람의 유전병은요, 세포 주기와 세포 분열이랑 닮아 있는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하고, 자, 이게 뒤이어서 가계도 분석 안에 들어가 보면 사람의 유전병이 들어있는 가계도 분석 문제도 같이 다루게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테마 6번은 사람의 유전이에요. 사람의 유전 안에서는 작년보다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20학년도에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이 확 급부상을 하더니 작년쯤 돼서는 단일인자 유전이 여러 개 모여서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수능 문제와 9월 평가원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에는요, 단일인자 유전, 그 안에 들어있는 복대립 유전과 관련되어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문제나, 아니면 또 많은 학생들이 이 파트를 되게 힘들어하는데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제가 이번엔 이렇게 하려고요. 가끔 애들 중에서 특히나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는 쌤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을 충분히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여러분들인데 그냥 하기 싫어하는 파트가 있잖아요. 덮어두는 거. 선생님도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모든 게 꼼꼼하고 완벽해 보여도 저도 하기 싫은 게 있거든요. 뭐 청소라던가 뭐 설거지라던가 뭐 이런 것들 내가 하기 싫은 건 또 덮어둔단 말이야. 사람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도.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생명과학을 선택한 아이들 중에서 많이 제껴갔던 것들 중에 하나가 또 다인자라고 하는 건 또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런지 개념 완성 때부터도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넘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 말고 자 여기 다인자 유전은 선생님이 프랩 시간에 선생님 프랩에 관련된 안내는 다시 하겠습니다. 프랩 시간에 혹시라도 개념 완성해서 이 부분 안 듣고 왔니? 내가 프랩으로 이렇게 개념을 좀 제대로 좀 정리하는 거 이런 시간 만들어 놓을게 해서 저는 다인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는 학생도 이 킬러7을 통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자, 마지막으로는 가계도 분석이에요. 가계도 분석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 6년 전, 7년 전 가계도 문제, 그 문제 본 적 있어요? 6년, 7년 전이라고 얘기하면 2015학년도 또는 2016학년도 그때 가계도 문제가 지금 요즘의 형태랑 어떤지 알아요? 상이하게 많이 다르죠.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친구들 중에서 가계도 분석을 난 이제 마음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가계도를 자, 저 멀리 있던 그 옛날 문제부터 이렇게 꾸역꾸역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인지라 최근으로 오면 올수록 기운이 좀 빠져요. 그러면 정작 가계도 문제 중에 옛날 스타일은 좀 풀었는데 최근 스타일을 접해보지 않아서 막상 자기가 시험을 쳐야 될 때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문 시험 쳐야 됐을 때는 얘들아 이렇게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공부는 했는데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뒤로 거꾸로 올라가려고 한 생각입니다. 가계도 분석 때는요, 최근에 있었던 21학년도에 있었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 문제에 있었던 가계도 제대로 분석했니? 그리고 난 다음에 20학년도, 자 21학년도와 20학년도 거꾸로 올라가면서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평가원에 나왔던 모든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그리고 변형된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 자, 요 정도 됐으면 그 이전에 한참 이전에 좀 유행했었던 뭐 상염색제 여러 개 연관되어 있다라고 한다던가 아니면 올해 EBS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가계도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올해 EBS 문제에 그런 문제들도 같이 가져와서 같이 풀어보는 이런 형태로 저는 가계도 분석의 킬러7에서의 선생님의 기준은 최근으로부터 즉 최근으로부터 2-3년 안에 있었던 평가 문제와 그리고 EBS 문제 안에서 의미 있었던 문제를 같이 함께 풀어보자 이렇게 선생님이 기준을 잡고 이제 여러분들을 지도하도록 할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전체적인 소개는 그렇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킬러7의 이 책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던데요. 킬러7의 책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내는 이런 능력에 대한 걸 배우는 시간인데 총 문항수 뿐만 아니라 자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파트로 얘기를 해서 비유전과 유전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키1하고 키2하고 키3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선생님이 키1하고 키2하고 키3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자 킬러7 책 안에 가보면 키1, 그 다음에 키2, 키3 한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라고 하면 흥분의 전도 파트에 키원, 키투, 키쓰리 이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이 키원, 키투, 키쓰리의 전체적인 단계별의 특징은요. 키원은 그래도 기출문제 중에 가장 트렌디였던 이와 같은 문제, 세 문제 정도를 풀어보자. 뭐 이런 형태가 되면 되고요. 나머지 키투하고 키쓰리는 모두 다 자체 제작 문제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킬러세븐 책 안에 들어있는 이 검은색 책 안에 들어있는 문제 중에 기출 문제는 단원별로 한 세 문제 정도, 다 주제별로, 그 외에는 모두가 자체 제작입니다. 그냥 다 자체 제작이고요. 기출 문제 중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서 눈에 익은 문제 말고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정말 유행할 것 같아 라고 하는 문제에 평가원, 교육청 어느 것, 뭐 선생님이 할 것 없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우선순위를 둬서 문제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푼다 생각하시면 되고, 키투나 키쓰리, 예를 들어 흥분의 전도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흥분의 전도 문제, 키투 문제는요, 8문제예요. 8문제. 근데 어떤 친구가 흥분의 전도 문제가 8문제고 그 다음에 키쓰리 문제가 6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8문제, 6문제. 생각보다 그러면 흥분의 전도 문제 안에 요 정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3문제, 6문제, 3문제, 8문제, 6문제가. 여러분 수능특강 문제 풀어본 적 있죠? 최근에 있었던 수능특강 문제 안에 의미 있는 흥분의 전도, 다른 말로 너무 쉬운 문제 말고 좀 복잡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되고 채점도 해보고 해설지도 뒤져봐야 되고 그러는 의미 있는 꽤 난이도가 있는 흥분의 전도 몇 문제 있는 줄 알아요? 3점 수능 테스트 문제로 3문제 정도 있어요. 수능특강 안에 의미 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는 고작 3문제. 수능 완성 가면 몇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 완성에서도 본책 안에 들어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는 아주 의미 있는 문제, 뭐 기껏 해봤자 4문제, 5문제, 요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1년 동안 풀어야 되는 EBS 문제 안에 흥분의 전도로 따지자면 총 문제 안에는 3문제하고 많게 5문제, 총 8문제 정도가 EBS 안에 의미 있는 흥분의 전도 문제인데요. 저는 키2 안에 8문제예요. 그리고 키3에도 6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문제로는 적은 숫자는 아니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한 주제에 대해서 키2하고 키3의 문제를 전체적으로 난이도 봤을 때 키2에서 저의 생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 흥분의 전도도 다양한 유형이 있죠. 시냅스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시간과 관련된 문제가 있고 막전이를 같이 구간을 찍어가면서 거리와 관련된 거 또는 속도를 계산하는 거 이런 다양한 유형을 맛보자라고 하는 것이라면 키3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킬러7의 강좌의 주된 목적이 단지 코앞에 있는 6월 평가원만은 아니거든요. 6월 평가원이자 9월 평가원 수능을 준비하는 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좌가 여름에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이 최종 목적은 수능이다 보니까 키3 정도의 난이도는 수능의 난이도, 수능이라면 어느 정도의 난이도를 생각해야 될 것이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둬야 될까 그런 의미로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 꼼꼼하게 가장 트렌드했던 여기 나와 있는 기출도 한번 같이 마무리 점검하고 선생님이랑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유형도 맛보고 자 이제 내가 지금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어느 정도 실력까지 가야 되는지까지를 1, 2, 3를 통해서 테마별로 다지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리고 이 책 안에 들어있는 키1, 키2, 키3는요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이 하나하나 다 풀어줍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비유전을 선생님이 논한다면 남아있는 이제 유전에 관련된 건데요. 유전은 조금 킬러7을 들어갈 때 저는 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유전은 각자마다 자신의 위치가 좀 다르답니다. 자신의 위치가 좀 달라서 저는 프렙 시간을 만들었어요. 프렙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간의 의미는 우리 지금 선생님 킬러7은 문제를 풀어내고 문제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보자마자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바로 문제로 들어가기는 조금 버거운데 지금 아직까지 이게 워밍이 좀 덜 되어 있는 아니면 그 전에 개념 완성 강좌라든지 다른 걸 통해서 이미 다 했는데 중간에 여러분들 내신을 준비하는 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시간을 쏟아야 되는 한 달이라고 하는 잠깐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명과학을 좀 껐다가 켜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막 휘발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개념 완성 다시 들어야 돼요?
아, 그러기에는 시간이 또좀 아깝고 개념 완성 듣고 있잖아? 그러면 마치 공부를 뒤로 백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공부하다 보면 공부가 약간 루즈해지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선생님이 프랩 시간을 만들었어요. 프랩 킬러 세븐의 유전편. 개념 완성 때도 프랩을 만들었더니 애들이 되게 좋아를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각 파트별로 조금 저는 사실 약간 이 유전에 대해서 주저주저했는데 그리고 킬러 세븐을 들어간다 그랬을 때 하도 킬러 세븐이 좀 어렵다는 얘기도 좀 들어가지고 이걸 내가 해도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좀 했다라고 한다면 그냥 킬러 세븐의 프랩 버전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뒤이어서 기원, 기투, 기쓰리. 자, 프랩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알려줄게요. 첫 번째는 무난무난했던 기출 문제도 같이 좀 풀어보고요. 또두 번째는 세포주기 유형이나 또는 각 파트별로 사람의 유전병이나 이런 파트별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런 유형 정리는 좀 했어야 돼요. DNA 표를 보는 방법. OX를 어떻게 접근하는 거? 이런 식으로 유형을 정리를 해줍니다. 무엇부터 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정돈 다 해주고, 그제서야 키원, 키투, 키쓰리로 넘어가게 되는 거라서 제가 현장에서 수업을 한번 해봤더니 애들이 옛날에는요, 현장에서 자, 키원, 키투, 키쓰리 프랩 시간이라든지 유형 정리가 없었을 때는 바로 앉자마자 바로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모든 애들도 아, 저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유전을 되게 잘했던 애들도 눈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내가 공부하는 방향, 내가 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고 문제를 풀게 되다 보니까 시간이 좀더 단축되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런 형태로, 자, 유전도 마찬가지. 첫 번째는 기출문제. 기출문제 중에서도 난이도가 높았던,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한 문제. 이걸 보고 다양한 유형을 풀고, 그 다음에 또 도전 과제로 수능 수준에 있었던 이런 문제까지 접해보는 것. 이게 바로 저의 킬러 세븐의 비유전의 진행 방식과 유전의 수업의 진행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까지 공부를 다 하고 나면은요, 선생님의 관리력으로 여러분들은 나머지 후반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다 풀고 난 다음에, 요거보다,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제 문제 한 문제, 정말 내가 맨 처음에 문제를 풀었는데, 이 문제를 풀 때는, 되게 겁이 났지만, 선생님이랑 같이 이 문제를 어디서 보고, 어떻게 터득해야 되는지 알게 됐을 때, 이거 비슷한 유형,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말고도 더 다양하게 많이 풀어보고 싶잖아요. 그랬을 때 관리력을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흥분의 전도를 배웠잖아요. 그럼 흥분의 전도 관리력. 첫 번째 주자는 흥분의 전도만 20문제 다 들어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4주차가 되면 세포주기죠. 4주차에 위크4를 보면 그 안에 모두 다, 자, 이렇게 세포주기와 세포분열이라고 하는 그 파트별로 20문제가 다 들어있어요. 자, 이 관리력 안에 있는 문제는요, 좀 약간 우리 선생님이 그냥 편안한 용어로 쓰면은 문제의 난이도가 정규 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느낌? 피부색의, 미안해요, 연속적인 곡선의 느낌? 그래서 좀 쉬운 문제들도 일부 배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층의 문제가 있고요. 사실 본책보다 좀 어려운 문제도 맨 마지막 20번, 19번에는 있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문제. 이런 문제들까지 전체적으로 활용하면서, 아, 내가 어디까지 좀더더 노력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더 뻗어나가야 될지 관리력을 통해서도 한번더 체크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되고 나면 저의 손필기. 정확하게 말하면, 그 원래 킬러 세븐의 인터넷 강의로는 손필기를 제공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손필기를 제공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 수업 자체가 너무나도 이렇게 고도의 집중력이 발휘되어야 되는 수업이다 보니 혹시라도 판서를 놓치게 돼서 또는 설명을 놓치게 돼서, 그러니까 판서를 먼저 하느냐 또는 설명을 듣느냐 둘 다를 다 동시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쌤 수업을 듣기 위해 내 손필기를 주면서 오로지 여러분들은 자, 설명만 듣고 판서는 그대로 다 적혀져 있으니 판서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공하던 손필기였는데요. 그게 인터넷 강의로도 적절하게 주어지면 여러분들도 공부하기가 수월하겠죠. 그래서 모든 부분이 다 손필기로 제공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 유형을 정리했던 거라든지 또는 키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되는지와 관련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는 손필기로 제공이 되고요.
키2와 키3는 자체 제작 문제고 문제에 대한 저작권도 있어서 선생님이 프린트로 손필기로 따로 제공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부분에 전체적으로 필기가 좀 많은 부분은 아, 나 문제 풀러 들어왔는데 필기가 좀 많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기에 대한 내용 가장 많은 부분은 손필기로 제공합니다. 첨부 파일로 제공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손필기까지 다 제공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고, 여러분, 킬러7을 들어오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내가 킬러7을 들어도 될 정도인가라는 고민. 이거 선생님이 지금 여러 가지 프랩 버전까지 준비를 해두면서 혹시라도 많이 잊어버리고 또는 이런 여러 파트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자,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형태까지 준비해 놓은 수업적인 장치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문제수, 문항수, 한 문제 한 문제마다 다 의미 있는 문제들로 담아 넣었기 때문에 문제 퀄리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수능까지도 다잘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다양한 유형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한 문제 한 문제 다 푸는 걸 함께 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의 실력이 한층 훅 하고 성장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 강좌가 킬러7이니까요. 선생님과 함께 자, 가장 중요한 도약의 길을 한번 밟아 나가 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항상 건강에 유념하시고 우리 같이 즐겁게 또는 건강하게 같이 우리 강의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박지향 선생님이었습니다.